상추든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요즘에 뭐 자주 일어나죠. 지난주에 엔드게임 특집도 하고 인피니티 거텔의 라이프 사이즈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번주는 라이프 사이즈긴 라이프 사이즈인데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엄청난 라이프 사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엔드게임 막 달릴 때 저는 한 발 앞서갑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1:1 사이즈 스파이더맨 되겠습니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1:1 사이즈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상추들 장난삼아 농담삼아 아 상훈이 형 1:1 사이즈도 해주세요. 1:1 사이즈 보고 싶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글루토이 대표님께서 1:1 사이즈 네카 스파이더맨 있는데 그거 한번 전시해볼래? 전시하고 너 가져. 협찬을 받았습니다. 컴온 1:1 사이즈 스파이더맨 컴온 협찬 컴온. 최초입니다. 1:1 사이즈. 여러분도 최초시죠?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생기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둘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카 스파이더맨 홈커밍 버전의 수트가 되겠죠. 라이프 사이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떡합니까? 오늘 용달로 받았거든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또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취급주의, 이거 뭐 비싼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네카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 다스베이더, 스톰트루퍼 이런 1:1 라이프 사이즈처럼 1,000만 원대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가격대는 판매가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하프 사이즈 아이언맨 사이드쇼가 330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싼 거예요, 훨씬.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실시간은 아니지만 라이프 사이즈를 언박싱하는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아... 제일 크게 했던 게 우리가 10만 구독자 때 2분의 1 사이즈를 했었는데 사람 형태의 1:1 사이즈는 처음 해보네요. 이게 잘 지금 담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용이 알을 까듯이 우와 쌓인 비닐만 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일단은 자, 요겁니다. 1:1 사이즈 스파이더맨이고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홈커밍 수트. 제가 옛날에 일렉트로마트에서 서 있는 거 봤어요. 거기 전시되어 있고 거기 서 있는 게 이상훈 TV 스튜디오에 오다니. 네카 제품을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 조회수가 조금 많이 나왔던 60만 뷰가 넘었던 사이드쇼 데드풀, 핫토이 데드풀, 레고 데드풀 했을 때 네카 데드풀도 18인치 정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지금. 사이즈가 잘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작다. 조금 낮춰야 되겠다. 잠깐만 그럼 나 어디까지 걸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난주에 했던 핫토이 인피니티 건틀렛 라이프 사이즈보다 훨씬 박스가 큽니다. 라이프 사이즈 때는 라이프 사이즈용 찢어진 바지 찌빠 입어줘야 됩니다. 자 열어보고요. 오! 아 이것도 이렇게 큰 제품들은 따로 그런 박스를 할 여력이 없나 봐요. 바로 나옵니다. 와 이거 뭐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채널에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상훈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이게 발판인 듯 싶습니다. 발판. 발판이 살짝 기운 거 아닌가? 이거 살짝 기울은 거 같은데? 자 여기서 하체를 꺼내게 됩니다. 우와. 와 이거 좀 느낌이 희한합니다.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설명서가 없나? 내가 설마 거꾸로 했나? 아 이거는 칼을 못 쓸 것 같아요. 칼을 쓰면 혹시나 제품에 손상이 갈까 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스파이더맨 홈 커밍 수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만졌을 때 조금 무거운 마네킹 느낌이 좀 있어요. 동대문 시장 가면 많이 보이는 거. 마네킹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개그할 때 그래도 꽤 마네킹을 좀 만져봤어서 느낌을 아는데 잠깐만 눕혀놓을게요. 칼. 이게 라이프 사이즈라도 톰 홀랜드가 저보다 키가 작겠죠?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조립이 한번 쉽죠? 여기 지금 구멍 나 있는 데가 여기에 지금 구멍 나 있죠? 네카라고 써 있나요? 여기다가 발판을 꽂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 예. 살짝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발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약간 기울여서 가야 돼.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서 있으려면 기울어진 걸 잘 맞춰주면 섭니다. 섭니다, 일단은. 잘 나오나요? 하체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후로 정신. 상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가 두꺼운 게 올라와 있고요. 와. 너 안 보이는데? 자,
상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으로 좀 감아놓은 느낌이에요. 와, 스파이더맨 엄청 소두네. So do I. 나도 그래. So do I. 약간 몰랑몰랑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예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와, 뒤태보소, 뒤태보소. 전매기는 포즈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눕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오, 디테일합니다. 스파이더맨 상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하체 결합을 해보도록 하죠.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아만 주면 특별한 뭔가 장치 없이 스파이더맨이 완성! 오호.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래, 이거는 뭐 설명서가 필요 없겠는데? 지렸다, 지렸어. 설명서 있다, 있다. 내가 다 했던 거야. 반말 죄송합니다. 스텝 1, 여기 꽂아라. 스텝 2, 이렇게 꽂아라. 쉐이드 온 줄 알았어, 쉐이드. 진짜 꼬마 친구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카 스파이더맨 1대1 사이즈 조립이었고요. 키가 뭐 상당히 크네, 생각보다. 오, 난 좀 작을 줄 알았더니. 아, 요런 디테일은 좀 아쉽다.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멋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허접한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먹선도, 일단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런 거, 요런 거 좀 아쉽네요, 진짜. 마감 처리가 가까이서 보면 조금 아쉽네요. 어? 목선을. 아이, 뭐 좀 대충 했습니다. 이거 누가 지금 칠했네. 요런 거는 그냥 대충. 라이프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걸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어디 수술받은 자국까지. 요런 마감 처리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주먹도 한번 보면은 요런 데가 칠하다 말았어. 느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웹슈터도 요렇게 고정형으로 달려는 있고 그래도 뭔가 표현을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쵸? 여기는 그래도 웹슈터가 요렇게 보입니다. 그쵸? 아, 이거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대충 그냥 그렸나 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일자라가 지어진 느낌, 구겨진 걸 표현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땜빵 느낌입니다. 확실히 뭔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아쉬움, 조금의 허접함이 좀 드러나고요. 하체는 또 이렇게 잘 만들었네. 다리 부분, 디테일함들, 그래도 수트 질감은 스파이더맨스럽게 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질감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얘들도 내가 조금 매직으로 칠하지 뭐. 조금 약한 부분들은 칠하면 될 것 같고 마감 처리는 조금 아쉽지만 크기가 엄청난 녀석인 1대1 스파이더맨이 이상원TV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이거 이제 내 거란 말이잖아. 어떡해. 제가 이렇게 핫토이 12인치 피규어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비교하면 엄청 귀엽죠? 진짜 어떡합니까? 사실은 마감이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격대 성능비 2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저렇게 라이프 사이즈를 저 정도를 구현해줬다는 거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전시용으로는 아주 뭐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핫토이 스파이더맨 보통 홈커밍 봤을 때 파란색 후드를 입고 노란색 교복을 입고 헤드폰도 끼고 막 하잖아요. 그거 이제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 하늘색빛 그 후드 집업 제 와이프께 하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번 빌려볼 수 있으면 그거 빌려보고 헤드셋도 있어요. 근데 노란색 교복 마이가 없거든요. 아, 그거도 어떻게 지금 동대문 가서 지금 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커스텀도 할 수 있는 전시용으로는 짱짱인 네카 스파이더맨 라이프 사이즈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조금 더 큽니다. 다행입니다. 깔창 안 깔았으니까. 너는 뭐 깔았니? 얼굴은 한 두 배 이상 크지만 그래도 뭐 두 개 다 뭐 크면 좋지 뭐. 뭐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이렇게 해서 오늘 대박 1대1 라이프 사이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은 엄청난 리뷰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라이프 사이즈를 또 한번 구해봤고 리뷰까지 보여드려봤고요. 어디에 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중고장터... 예...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은 진짜 솔직히 이거 좋아요 눌러야 된다. 그쵸? 구독은 안 하셨으면 꼭 하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손 흔들어. 안 움직여요.